안녕하세요. 노스 아메리카 해피트럭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네바다 사막이고요. 사막 한가운데 이제 조그만하게 이렇게 동네가 만들어졌네요. 이제 주유소도 있고요. 네, 이걸 지나면 또 한참을 가야지 이런 조그만한 동네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바다 사막에 해가 쨍쨍 내리고 있는 날씨입니다. 이 날씨가 사막에 해가 나오면 날씨가 좋다고 그래야 되나 나쁘다고 해야 되나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좋겠습니까? 때로는 햇빛이 나와가지고 날씨가 좋다 할 때도 있고, 또 저는 날씨가 좋은 것은 정말 비가 좀 올 때가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사막에서 계속 해가 나와서 날씨가 좋다 하면은 사막은 점점 더 사막화가 돼가겠죠. 날씨가 좋다는 것은 사막에서는 비가 올 때가 날씨가 좋다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장마가 있고 그럴 때는 이제 햇빛이 나왔을 때 날씨 좋다 그럴 때 비도 자주 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햇빛이 나왔을 때 날씨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코 뭐 햇빛이 많이 나온다 해서 날씨가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비와 같이 적당히 절반적인 날씨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날씨가 맑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날씨가 흐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네, 이제 사막에 접어들어서 이제 딱히 뭐 할 일도 없습니다. 이 사막에 들어가면은 보통 이제 서부 가는 길이 중부 대평원보다는 그냥 뭐 쭉 뻗은 길을 크루즈 놓고 그냥 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운동도 하고 운전하면서 이제 운동도 하고 저는 네,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드라이버가 앉아서 무슨 운동을 하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 운동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발로 할 수 있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루즈를 해놓으면 이제 두 발이 자유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핸들을 올려놓고 다리를 공중 그 자전거 타기 같은 걸 합니다. 네, 뒤에 허리를 직선으로 등에 기대지 말고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긴장감이 들어가면서 이제 배에도 힘이 좀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아래 그 다리를 이렇게 자전거 타듯이 계속 이렇게 내가 차를 페달로 가고 있다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하체 운동도 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드라이버들이 가장 문제점이 제가 뭔가 봤더니 이 하체를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체가 부실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루 종일 그 뭐 10시간 이상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런다고 또 레스트 에어리아 가가지고 뭐 별도로 이게 운동한다는 것도 좀 힘들고, 날씨도 덥고 춥고 그러니까 밖에서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발을 우리 신체라는 게 안 쓰면 무조건 퇴화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전에 그 사고가 나가지고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좀 있었던 적이 있어요. 다리가 이제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운동도 마라톤도 많이 하고 산에 등산도 많이 다니고 또 배드민턴 나고 거의 뭐 스포츠 매니아였죠. 병원에 처음에 갔을 때는 거기 의사가 없길래 보더니 내 허벅지를 보더니 운동선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 오른쪽 발을 일주일 동안 꼼짝
할 수 없게 못 갈았어요. 거의 뭐 움직이면 안 되고 움직일 수도 없었고. 근데 딱 일주일 됐는데 다리 그 근육이 다 빠져버리더라고. 근데 그러면은 왼쪽 발도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왼쪽 발은 그대로 있어요. 왼쪽 허벅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이게 정말 조금이라도 움직여주는 게 이게 그래도 계속 그 굉장히 강작을 유지를 하는구나. 내가 전혀 움직이질 않으면 움직이고 얘가 언제 움직이지 하고 있다가 또 안 움직이니까 그냥 거기 흘러가는 모든 신호들을 차단시켜 버린 거 봐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렇게 해석을 내리는데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발가락이라도 좀 움직이고 계속 이렇게 움직여줘야지만이 어느 정도 움직여줘야지만이 몸이 그대로 그 현상을 유지를 하려는 그런 그렇게 이제 몸이 작용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또 제가 운전을 하면서 보니까 그걸 또 한번 느꼈는데요. 이제 계속 이제 이 차가 이제 오토매틱이기 때문에 이제 오른발만 씁니다. 그러면 거의 하루 종일 왼발은 그냥 놓고 가요. 왼발 그 받침에다 올려놓고 그냥 쓸 일도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몇 달 근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아 왼쪽 관절에 문제가 오더라고요. 전혀 이제 그런 것을 한 번도 제가 느껴보지도 못하고 뭐 내 몸에 이상이 있거나 그런 적은 뭐 다친 거 외에는 그런 현상은 전혀 없었는데 뭐 그 다른 사람들 얘기 들었을 때 뭐 앉았다 일어나기 힘들다 뭐 관절이 뭐 안 좋아가지고 뭐 쭈그리고 앉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들이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아 제가 딱 어느 날 딱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왼쪽 발이 오른쪽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오른발은 계속 엑셀레이터를 밟든지 브레이크를 밟든지 어쩌다가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움직입니다. 자주 큰 힘은 안 들어가지만 뭐 발가락만 까딱까딱 하면서 발목만 까딱까딱 하는 건데 그래도 그게 계속 이제 운동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왼쪽은 그나마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해지더라고. 이게 관절이 약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니까 이게 관절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관절을 잡고 있는 주변의 근육들이 그 관절을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는 거죠.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왼쪽 발을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할까 이제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오른쪽에 움직이는 것처럼 왼쪽 발도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이 자동차 자체가 이게 왜 오토매틱으로 오른발만 쓰게 해놨을까? 이제 거기서 또 의문점이 더 생겨요. 저는 왼쪽에다 브레이크를 놓고 오른쪽 악셀을 놓고 두 발을 쓰게 하면은 균형이 맞잖아요, 밸런스가.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더 편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도 또 그 사람들도 다른 생각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엑셀레이터를 놓고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만약에 두 개가 같이 밟게 되는 경우도 이제 급하면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혹시 그렇게 이제 제동력을 또 악화시키고 이제 제동을 할 수 없다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은 것 동시에 엑셀레이터를 밟아 버리면 효과가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완전히 엑셀레이터를 뛴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나 이제 생각도 드는데 이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오토매틱도 양발을 사용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뭐 전혀 이상 없이 운전하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습관 들이기 나름이에요. 뇌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뇌에서 명령이 딱 정확하게 인식이 되면은 뭐 그럴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왼발을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제 그것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생각해낸 게 이제 이렇게 길이 좋은 이런 데서는 계속 이제 다리를
맘대로 놓고 크루즈 해놓고 다리를 계속 움직여주고 시간 나는 대로 그냥 멍하니 있는 것보다도 몸을 자꾸 움직여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워낙 우리가 기초대사력을 쓰는 일이 없기 때문에 뭐 배도 안 고프고 대신 이제 뭐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설마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통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그 특성들이 그러거든요. 뭐 이까짓거 해가지고 뭐가 되겠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안 해버려요. 그래서 뭐 아예 뭐 힘들게 하는 운동이랄지 웨이트 트레이닝이랄지 뭐 그런 걸 하면서 내가 뭐 땀을 뻘뻘 흘려야지 운동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씩이라도 운동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차피 이제 밖에서 처음에는 이제 그 밖에 환경이 안 좋아서 운동 못하겠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 이제 그런 핑계로 해가지고 자꾸 자기를 자신을 합리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안 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생각했을 때는 유일하게 이제 저는 이제 샤워장에서 하는 운동이 이제 가장 이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샤워 시간 뭐 한 뭐 15분에서 20분 정도 30분까지도 말 수도 있긴 하는데 뭐 상관은 없지만 내가 뭐 1시간 하든 근데 이제 시간상으로 이제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샤워장은 더우나 추우나 추울 때는 뭐 더 따뜻하게 해놓고 더울 때는 또 시원하게 옆으로 나오고 그래서 최적의 조건이에요. 항상 온도가 잘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냥 정말 그 하나도 걸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내 몸 그대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스쿼트 있잖아요.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 이제 계속 하니까 이 왼쪽 무릎에 그 왔던 그런 통증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뭐 하루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껏 해야 뭐 한 스쿼트 100개 정도 하거든요. 아침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뭐 양쪽에 나눠서 하고 100개에서 뭐 한 150개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꾸준히 안 빼먹고 해서 샤워할 때마다 뭐 반드시 이제 하기 전에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이제 또 우리가 군대에서 익숙했던 피트 체조 그런 것들도 이제 제자리에 뛰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 정도만 해줘도 우리가 그 몸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너무 격한 운동이나 그런 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좀 호흡이 많이 안 들어가고 힘을 많이 안 쓰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이제 허벅지 부분들도 단단해지고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운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보면 이제 트럭 드라이버들은 막 90% 이상 똥배가 나와 있어요. 저도 이제 똥배 때문에 상당히 고민했는데 계속 이제 똥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6kg 정도를 쪘어요. 살이 트럭 드라이버 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를 갈 때 이제 올해 1월 달에 가면서 이제 제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올해 안에 이제 10kg를 이제 감량을 하려고. 근데 살이 찌니까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처음에 안 좋은 게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이제 단순하게 이제 약간 그 왼쪽에서 그 엄지손가락 위쪽에서 이렇게 부르니까 찌릿찌릿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내가 그 운전대 위에다가 이제 그 손을 잡고 가가지고 뭐 심장보다 내가 높게가 손을 놓고 가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낮게 해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캘리포니아 가면서 이제 완전히 식단을 하루 일식으로 바꿔버리고 오트밀만 먹고 야채하고 오트밀 두부 이제 이 정도만 먹었어요. 딱 일주일 되니까 5kg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 5kg가 빠졌는데 이제 뒤에 올 때 5kg 빠졌으니까 이제 갈 때 또 5kg 빠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직 집에를 찾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계속 그 상태로 이제 식욕을 유지를 하면서
아 근데 이제 그대로부터 안 빠지는 거예요 살이. 아 이 인체의 이 놀라 신비한 이 기능들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얘네들이 벌써 눈치를 채버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지네들이 이제 비상 수단을 그 발휘를 한 거예요. 비상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네들끼리 상해가지고 이제 그 에너지를 저장하기 시작해요. 이거 얘가 이제 분명히 이제 이거 오늘 하루밖에 한 번만 먹고 안 먹을 거니까 이거 이번에 다 내보내지 말고 이렇게 좀 저장해 두자 그래가지고 딱 지네들이 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래요. 그래 이제 안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아니 그때 6kg 빠졌구나. 6kg 빠지고 나서 이제 81kg에서 75kg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안 빠지는 거예요. 계속 몇 달 동안 이제 안 빠져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얘네들을 이제 속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식사를 한 끼를 하면은 얘네들이 또 이제 눈치를 채고 알고 있으니까 안에서 얘네들을 속여버려야 되겠다. 이제 아무 때나 밥을 얘네들이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먹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오전에도 먹었다고 오후에도 먹었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좀 혼란을 시키면서 이제 좀 괴롭혀야 되겠다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2일 일식만 한번 해볼까 아니면 그냥 하루 완전 단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2일 일식이 되죠. 이제 그렇게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이렇게 혼란 상황을 줘가지고 도저히 안 되면은 이제 다음 또 극약 처방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이런 트럭에서 이제 하는 다이어트랄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물론 제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좀 유튜브로 찾아봤어요. 근데 뭐 무슨 놈의 다이어트가 그렇게 방법이 많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제가 뭐 이 방법을 뭐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딱 그게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부터 이제 한국에서 뭐 유행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이어트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일도 없었고 몇십 년 동안 뭐 체중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아무리 뭐 먹는 거나 뭐 그런 것도 신경도 안 썼습니다. 물론 뭐 먹는 걸 뭐 이렇게 즐겨 많이 먹거나 뭐 술을 많이 먹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살이 안 찌는 것은 내가 살이 찐다는 것은 뭐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이제 트럭 드라이버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동안에 하던 운동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이 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간헐적 단식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게 딱 유튜브에 보고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딱 나한테 잘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미 저는 이제 거의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루 두 끼만 먹자 이제 그랬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인간이 왜 세 끼를 먹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 나름대로 그냥 한 끼만 먹어도 되겠다 그러면 한 끼만 먹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았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뭐 두 끼 정도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먹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 끼만 먹는 그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효과가 없을 거라 가지고 바로 저는 이제 일일 일식으로 그냥 바로 직행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확실히 효과는 좋았는데 근데 딱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에 배변 습관이 정확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30분 안에 신호가 와요. 바로 화장실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규칙적으로 딱 되고 이제 그 안에도 속도 좀 편해지고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은 제가 발견했던 사실은 뭐냐면 잠을 자야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와 왜 잠을 자고 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일본의 수모 선수들 같은 경우는 운동 방법이 그렇습니다. 이제 걔네들은 아침 일어나가지고 아침 내내 이제 오전 운동을 해요. 배가 고플 때까지 엄청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을 엄청나게 먹어요. 그리고 먹고 자요. 그게 걔네들 훈련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살을 찌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밥 먹고 자면 살이 찐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뭐 바로 잠들기 뭐 한두 시간 안에 이제 먹고 자면은 이제 찔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제가 이제 체중을 아침에 체크를 해보니까 아침에 살이 빠지더라고요. 자고 나면 꼭 아침에 1kg 이상이 빠져 있어요. 아, 이게 뭐지? 그래요. 왜 잠을 자는데 살이 빠질까? 그거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사람들이 뭐 미인은 장꾸러기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게 또 일리가 있는 그 시스템이더라고. 우리 몸 시스템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활동할 때 살이 빠져버리면 뭐 활동한 사람들 거의 말라가지고는 거의 그 살이 없어가지고 다 죽었을 거예요. 뭐 일을 막 엄청나게 뭐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이나 뭐 운동선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벌써 말라서 죽었어야죠. 우리가 움직이면 살이 빠진다 그러면요. 운동해서 살이 빠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 살 빠지니까 안 빠지지. 잠을 자야 살이 빠진다. 이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걸 위해 과학적 근거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게 신이 만들었는지, 뭐, 인간이 뭐 진화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튼 간에, 잘 때 이 살이 빠지게 하는 시스템 자체는 진짜 기가 막힌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잠을 많이 자야 되겠다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요즘에 그게 진짜인 건 이제 보면서 체크를 해도 진짜 맞아요. 절대 저도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 이제 이만큼 땀을 흘렸으니까 살이 좀 빠졌겠다 그래서 체중이 올라가면 전혀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살 빼고 싶으신 분들은 잠을 많이 자세요. 정말 살 무조건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이제 제가 제 평생 해보지도 않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야 다이어트를 정말 하는 사람들이 이게 쉽지 않다는 게 이래서 그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별로 뭐 다이어트를 하는데 뭐 고기를 먹어가지고 다이어트 한다는 제일 황당한 다이어트 방법은 저탕 고단백? 그걸로 해가지고 살을 뺐다 해가지고 고기만 먹던 사람들 보니까 아주 다 한심해가지고 내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어느 적당히 먹어야지 뭐 계속 고기만 먹는다고 그게 살이 빠집니까? 오늘은 저가 네바다 사막을 가면서 제 나름대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피 트럭크였습니다.